LG전자의 BOT 앞에 LG 마크도 이제 없어지고 뒤로 네. 이렇게 빠지고 굉장히, 네, 깔끔해지고 예, 화면을 엄청 또 키워가지고 그죠? 이게 두께가 한 7.3mm, 무게가 158g 이렇게 되던데 좀 대화면폰에 크고 무겁지 않냐 뭐 이런 좀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건 좀 깨지 않았나. 그 대화면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편이어서 6.0인치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놀랄만한 네.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이게 듀얼 카메라인데 네. 조리개 값이 이제 1.6이다 f1.6 렌즈를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유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. 네. 크리스탈 클리어 렌즈라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동영상이나 이제 카메라나 이 전문가들이 찍는 어떤 조리개 값이든 화이트 밸런스든 뭐 이런 설정해야 되는 값들이 있잖아요. 네,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. 네. 그거를 좀 쉽게 설정해서 찍는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네. 특히 이제 시내 비디오 강조하는데 아무렇게나 찍어도 좀 영화같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누아르 영화, 고전 영화, 스릴러 유용하게 분명히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긴 네. 할 것 같습니다. 누아르 영화로 한번 책장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아, 색깔이 톤이 확 네. 다운되고 어이 무섭게 나왔네요. 이게 로맨틱. 예. 예. 아 확실히 좀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네. 그죠. 카메라 기능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. 전문가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래프라는 걸 설정을 하면 이게 전문가들 사진인데. 네. 이 사진은 어떤 화이트 밸런스로 찍었을까? 이 사진은 어떤 그 조리개 값을 넣었을까?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대로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주는 그런 기능이라 그럽니다. 하나, 둘. 일반 소비자들이 굳이 보는 뭐 ISO 뭐 이런 부분들을 안 맞추고 네. 쉽게 촬영할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. 굉장히 만족한 만족. 소프트웨어 기능도 아, 예. 예, 좀 강조를 하고 있던데요. 자기가 이제 키워드를 아무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잠금이 해제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한번 네. 미리 좀 입력을 해놨어요. 이게 네 번 정도를 같은 얘기를 해야 이게 입력이 되는데 눈 뜨세요 이렇게 해놨거든요. 눈 뜨세요. 아, 예,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열리네요. 혹시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? 눈 뜨세요. 눈 뜨세요. 안 열려요. 네, 화자 인식을 하는 예. 네,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편하게 쓰일 수 있는 잠금 화면에서 Always On 기능이라고 항상 켜져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카메라, 뭐 와이파이, 음향 조절하고 블루투스하고 손전등하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더라고요. 운전할 때, 뭐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할 때 그때 막 뭐 대텅 그리고 앉아있고 이러면은 힘들잖아요. 소비자 편의성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 큰 기능은 아니지만 네, 굉장히 깨알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는 영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제품의 완성도는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? 사실 저 이번에는 좀 후하게 네.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5점 네. 만점에 4.3? 이번에 LG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를 다 뽑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.